자, 문제 어떻게 하라고? 바라봐서 좀 읽어요. 네. 그 다음 뭘 구하라고? 아, 둘짜리를 구하라고. 혜원아, 여기 봐. 여기 봐. 여기 봐. 문제 읽고 둘짜리 구하래?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? 주어진 조건식을 좀 변화시켜서 하면 되겠죠. 뭐가 주어졌어, 지금? 둘짜리 제곱의 합들이 주어졌죠? 자, 근데 빨리 해볼게. 얘 공식 떠올라? 아니, 공식이 떠올라. 공식이 떠올랐어?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? 아, 13은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이런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야. 뭔 뜻이냐? 공식 다 외우고 있어. 그러면, 아, 이 제곱. 제곱들의 3개 항의 합은 어떻게 나온다? 13은 어떻게 나온다? 얘, 하나짜리 합을 어떻게 한다? 제곱하고 2배의 둘짜리다. 얘가 공식을 외우고 숙달되게 쓴다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. 그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.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긴 문제도 아니라고. 바로 그냥 다 뛰어타나 보는 거야. 이해 갔어? 네. 그러면 25갈 때 이항시키니까 얼마야? 마이너스 얼마? 네. 바로 나오지? 네. 마이너스 1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둘짜리는 얼마? 6이 나오는 얘기지. 훨씬 간단하지? 네. 외워야 되겠어? 안 외워야 되겠어? 네. 외워.